보도록 하자. 식물이 사는 곳 그래도 재밌는 거네요, 이번에. 산솜다리 이거 뭐 산에 사는 거죠? 에델바이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산솜다리. 눈 잣나무 산이네요. 바오밥 나무 기둥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합시다. 그지? 기둥선인장 퉁퉁마디 칠면초 이건 바닷가 같아요. 순비기나무 겟매꽃이에요.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의 특징.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어때요? 줄기가 굵어요. 키가 어때요? 작아요. 뿌리를 땅 속에 어떻게 깊이 뻗어요? 이런 거네요. 그죠? 맞아요? 강한 바람에 의해 땅 위를 기어가듯이 자라거나 줄기가 옆으로 자라요. 줄기가 옆으로 자라요. 뭐가 있어요? 산솜다리. 눈 잣나무. 그 다음에 구상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없네요. 그죠? 두매 양귀비가 있어요. 우리 양귀비꽃 알죠? 양귀비꽃이 이뻐요. 괜히 양귀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귀비가요, 또 어때요? 그 마약이죠? 양귀비가 종류에 따라서 이건 마약은 아닌데 이게 양귀비 꽃이에요. 아, 그 찍은 거. 양귀비 어, 꽃이. 찍은 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칼집을 조금 긁으면 하얀 물이 나와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약인 것 같아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꽃 피는 꽃 양귀비예요. 그 마약 용도가 아니라 이것도 마약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종류에 따라서 양귀비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매 양귀비는 어디에서 자라는 거라고? 두메 산골 이러잖아요. 그죠? 높은 산에 있는 식물이에요. 구상나무는 찾아. 찾아. 천천히 하지. 오늘 그 문제 다안 풀어도 그지? 시간 많기 때문에. 산솜다리 받고 구상나무 높은 산에 살아요. 구상나무 구상나무래. 그냥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지? 뭐할 말이 없네요. 그죠? 일반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이 구상나무는 솔방울 같은 게 저렇게 생긴 게요? 약간 또 무슨 또 마약이야? 마약은 또 뭐야? 오씨. 겁나게 이쁘네. 그치? 맞죠? 오, 이건 대박인데. 뭐, 이게 거꾸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솔방울이 위로 이렇게 있네. 그치? 뭐, 이거 뭐 먹는 건가 본데. 구상나무 열매 한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옥션에다 쳐보면 알지. 옥션에 안 파는 게 없잖아. 그죠? 구상나무. 오, 구상나무도 팔아요.
45,000원이에요. 조그만 거 29,500원. 열매는 없는 씨앗 300g에 3만 개. 부산이에 50만 원. 잠깐만요. 씨를 먹는 건 없나? 씨가 그거 아니에요? 안에 있던 거? 먹지는 못하나 보네. 아까 그 씨앗이에요. 아까 맞죠? 100g에 그죠? 9, 어이. 아. 구상. 구상나무 봤죠? 구상나무도 판단이 50cm 요매는 게 요만한 거, 귀여운 거. 이거 귀엽지? 나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원장님도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그지? 그다지, 그지? 나무가 그렇게 키우기 편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블루베리 나무를 몇 개 기르고 있는데요. 까다로워. 블루베리 나무를 12그루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무를 또 기르고 있어요. 자, 구상나무 우리 이거 사진 찍자. 인터넷에 있는 게 잘... 이거? 인터넷. 이게 한 방에 나왔네. 그지? 여기 솔방울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거 구상나무. 구상나무 그지? 봤어. 자, 눈잣나무는 뭐 이렇게 키가 뭐 구만구만하나 봐요. 사막이나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의 특징.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 뿌리가 어때요? 뿌리가 길어요. 아까 거는 뿌리가 깊다라고 그랬죠. 이건 뿌리가 길어요. 잎이 작거나 뾰족해서 물에 증발도 막아요. 또 뭐 동물에게 먹히지도 않아요. 작고 뾰족하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줄기는 또 굵어요. 선인장이 있어요. 기둥선인장이 있고 금호라는 종류가 있어요. 금호 한번 찾아볼게요. 바오밤 나무도 봤고요. 용설란 봤어요. 용설란도 볼 거고요. 다육식물, 와, 이거 다육식물 장난 아니에요. 뭔데요? 원장님이 요새 카페를 많이 타는데요. 다육사랑장터라는 데가 있죠, 그죠? 응? 다육식물만, 다육놀이터가 있죠, 그죠? 맞아요? 이런 거. 아, 다육, 아, 그런 거. 선인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을 아, 다육. 거기 그거, 주인장은 뭐, 이런 거, 다육. 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 저 학교에서. 알았죠? 이거 저렴해요. 한 몇천 원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몇천 원도 하고요. 비싼 것도 많아요. 같은 모양인데 이런 것도 막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천 원짜리도 있고. 알았죠? 종류가 아주 많더라. 이거 요새 기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카페 봤죠? 그지? 여러 가지 다육식물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기둥선인장은 아까 저기 있었고요. 금호 저것도 많이 길러요. 아, 그거 엄청 큰 것도 있고요. 한번 이게
어디에서 보면 말할까? 여기서 한번 쳐서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이 검색 어디 있니? 금 선인장 금호 그죠? 봤어요? 네. 같이 금호 엄청 큰 것 이게 원장님 키보다 더 커지고 그러더라고. 어떤 거요? 이런 게 되게 커져요. 응? 금호 봤어? 이렇게 생긴 거 금호야, 알았지? 그래, 원장님보다도 큰 것들도 있으니까 금호 봤고요. 용설란 용설라는 그 알로에처럼 생겼던데. 봤슈? 엄청 크죠? 사람이 있어서 옆에 보이죠? 옆에 보이지? 응? 이게 다 용설란이에요. 대충 저렇게만 얘기하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니까 이게 이것도 용설란도 종류가 아주 많겠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죠. 그죠? 용설란 봤어. 이게 다 금우 기둥선인장 용설란 다육식물 바오암나무가 어디 사는 거라고? 사막 아니면 사막이나 건조한 곳에서 사는 거야. 알았죠? 바닷가에 사는 식물 볼게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줄기가 땅 위를 강한 바람 때문에 줄기가 어떻게 땅 위를 기어가듯 자라요. 밤낮에 기온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입이 어때요? 두꺼워요. 알았죠? 입이 두꺼워요. 부족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뿌리를 어떻게 땅속에 깊이 뻗어요. 바닷물에서 소금 성분은 내보내고 그저 맹물만, 그지? 민물만 흡수해요. 순 비기나무, 갯매꽃, 털머이, 칠면초, 퉁퉁마디가 있어요. 저 위에 퉁퉁마디, 칠면초, 저 위에 있는 게 털머이, 칠면초, 퉁퉁마디, 갯매꽃, 순 비기나무 있는 거요? 털머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털머이. 털머이. 딴 꽃은 노래요. 요 정도 봐놓으면 되나? 그지? 맞아? 봤어? 입이 어때요? 조금 두툼해 보이나요? 아닌가? 두툼해 보이지는 않고. 응? 아무튼 털머이. 꽃은 무슨 국화꽃 같아? 그지? 털머이 봤죠? 기억했어요? 털머이에요. 갯매꽃은 쉬어, 그지? 순 비기나무 한번 다시 볼까요?
비기 꽃은 희한하게 생겼네. 그지? 희한하게 작아? 크지 않아? 바닷가네요, 그죠? 이 느낌 봤어요? 이 느낌을 이 십자가처럼 생겼네, 그지? 입도 그렇게 나고 신기한데 숨비기나. 칠면 이거는 집 저기 송도 신도시 니네 집 앞에 연세대 그 벌판에 있는 것 같아. 그지? 이거 많지? 저 밑에 저기 너네 아파트에서 조금 건너가 보면은 그 강가 있는데 보면 이거 많지? 뭐 이것도 있는 것 같아. 퉁퉁마디도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어. 진짜야? 응? 퉁퉁마디. 이거 집 앞에 있는 거요. 이거 빨간색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이렇게 돼. 물 들으면. 이거 기억이 안 나? 아, 그 밑에 강가에 그 한번 수변에 내려가 봐. 있어. 이거랑 이거로 가득 찼어. 정말이야? 알았지? 이거 빨갛기도 하고 이 파란 게 뭐라고? 퉁퉁마디. 칠면초 다시 찾아볼까요? 이거 저기 많어 진짜 그지? 이거는 진짜 많아. 이것도 뭐 먹는다라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먹는데. 자, 그 옆에 거 볼게요. 식물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키줄기 이 뿌리가 달라요. 도깨비 바늘이에요. 도깨비 바늘. 이거 여기 이렇게 가시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매직 테이프 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맞아요. 하나는 곱슬곱슬, 요건 좀 딱딱하고, 그지? 요거는 좀 천처럼 됐잖아, 그지? 자, 연꽃잎에 물을 떨어뜨린 모습이에요. 방수 페인트에 물을 떨어뜨린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용했다 이거지, 뭐. 도깨비 바늘 열매의 특징은 바늘 끝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요.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생긴 가시가 많아 동물의 털이나 사람 옷에 달라붙기 좋은 특징이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매직 테이프와 같은 접착식 테이프가 있대요. 연꽃잎 표면에 둥근 돌기가 다 있고 이 둥근 돌기에는 잔털 같은 것이 많이 있대요. 연꽃잎은 물에 젖지 않고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요. 젖지 않는 방수복이 있어요. 물이 젖지 않는 방수유리도 있어요. 우리 옷 스포츠웨어 중에 보면 물 이렇게 털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확대한 게 없나?
이 정도로 확대해서는 안 되지. 표면에 여기가 막 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털같이 돌기가. 그지? 맞아요?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보이죠. 얘가 흡수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맞아요? 표면에 둥근 돌기가 나 있대요. 돌기에는 또 잔털이 많이 있대요. 예를 들면 그걸 설명하면 돌기가 있고 여기 잔털이 많이 있는 게 여기 연꽃에 많다라는 거야? 말로만 상상 속으로 생각하면 그지? 돌기가 있고 이 연꽃잎이면 그래서 물방울이 여기 그지? 침범을 안 하는 거죠? 아 나도 보고 싶은데 그죠? 도깨비 바늘 아니 도깨비 바늘 또 해도 확대한 건 없을 거야. 자, 10분 남았는데.